핫토이 노예용 떴냐? 그거 형 떴다! 안녕하세요, 디키 영상입니다. 정말 오래 기다려졌습니다. 드디어 핫토이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첫 번째 빌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바로 그 첫 번째 빌런은 그린 고블린입니다. 야,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개봉한 지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정말 어마어마하죠. 정말 영화가 잘 나왔고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만큼 핫토이 팬분들께서도 관련된 제품들이 언제 나오냐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오늘 그린 고블린이 첫 번째 빌런으로 공개가 됐는데, 노웨이홈 같은 경우는 영화가 개봉한 게 전에도 예고편으로 참 우리를 감질맛나게 많이 했었잖아요. 자, 근데 이게 핫토이에서도 그대로 뭔가 적용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좀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, 아,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뜸을 들이고 있고, 지금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공개된 제품은 지금 이게 처음이죠. 개봉한 게 전에 뭐 블랙 앤 골드 슈트, 인테그레이티드 슈트까지는 공개가 됐던 건데, 아, 영화가 개봉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제 첫 번째 빌런을 공개를 한걸 보니까, 아, 이것도 정말 노웨이홈처럼 계속 뭔가 우리의 애간장을 태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. 자, 일단 뭐 아무튼 오늘 뭐 그린 고블린이 공개가 됐으니까 이 그린 고블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. 이걸 보자마자 든 생각은, 첫 번째로는 야, 드디어 공개가 됐다라고 생각도 했었지만, 아, 그래도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예, 저도 좀 아쉬웠어요. 그 노웨이홈에 등장했던 고블린이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를 했죠. 초반에 등장했을 때 나왔던 이 모습과 후반부에 나왔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, 근데 오늘 공개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모습인데, 사실 이 첫 번째 등장했던 그린 고블린의 모습 사실 노웨이홈 버전의 오리지널 그 슈트라고 할 순 없어요. 이전에 토비 맥가이어가 연기를 했던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1편, 거기에 나왔던 그린 고블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그 모습이 노웨이홈에 등장했던 초반부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지만 좀 아쉽죠. 그 모습과 그대로니까 노웨이홈 버전의 그린 고블린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애매하다, 그런 말씀이죠. 노웨이홈 후반에 등장했던 후드를 쓴 모습과 고글을 썼던 모습, 그 루즈를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, 예, 아쉽게도 그냥 이전 버전의 그린 고블린만 덩그러니 공개가 되었어요. 자,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으로 나눠서 출시가 됩니다. 역시 당연하겠지만 뭐 일반 버전에는 그린 고블린만 있고, 디럭스 버전에는 예상을 했다시피 글라이더 같이 포함이 됩니다. 가격 차이는 10만원이 나요. 일반 버전은 348,000원, 디럭스 버전은 438,000원. 자, 근데 이 그린 고블린에서 글라이더를 빼면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그린 고블린한테는 이 글라이더가 생명이죠. 그래서 요거를 예약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디럭스 버전으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가격이, 아, 왜 이렇게 또 이번에 가격이 비싸게 나왔냐. 자, 이제 늘 얘기를 하죠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가격 얘기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미 이 가격은 정해졌어요. 기본 가격이 3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 이제 뭐 규정사실화가 됐잖아요. 이전에 공개가 됐던 제품들, 구성품 거의 없던 썰렁한 제품들도 최소 가격이 312,000원, 뭐 32만원 막 이런 식으로 시작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개된 그린 고블린이 뭐 20만원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디럭스 버전 30만원대? 아, 그렇게 기대하시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아, 핫토이 가격 왜 이렇게 또 비싸냐 라고 더 이상 이거는 뭐 말하기도, 예, 두말하면 이제 입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더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죠. 그래서 이제 가격 얘기는 그만하고 계속해서 이 그린 고블린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공개된 그린 고블린의 모습은 이 가면과 슈트를 입은 모습인데,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린 고블린의 모습은 이번에 노웨이홈 버전에서 후드와 고글을 쓴 모습의 그린 고블린의 모습보다는 이전에 샘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이 가면과 이 슈트를 입은 이번에 공개된 이 그린 고블린의 모습이 좀 더 머릿속 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, 그린 고블린의 시그니처적인 모습이라고는 바로 이 슈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핫토이에서도 이 모습을 먼저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. 아마 후드 버전과 고글 버전을 먼저 공개를 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, 아니 그 그린 고블린 하면 가면 쓴 그 슈트의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냐, 그거 안 내주고 왜 후드 쓰고 고글 쓴 이 버전을 먼저 내주느냐 라고 얘기가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아마 그래서 이 버전을 출시를 해도 불만이 나오고 이 버전만 출시를 해도 불만이 나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버전이 다 나오는 건데 공개 시기에 문제겠죠.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후드와 고글 버전을 먼저 공개를 하고 나중에 이 가면과 슈트 버전을 공개를 하는 것보다 이 슈트와 가면 버전을 먼저 공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드와 고글 쓴 모습의 버전을 공개를 하면 뭔가 이 영화의 흐름과도 맞고 아마 좀 더
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. 이걸 따로따로 내려주는 것보다 그냥 기왕이면 하나의 버전에 이 가면 버전과 후드 버전 같이 넣어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이거죠. 구성품을 바꿔서 끼고 의상을 다시 입히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연출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아, 참 그렇게 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예, 그렇게 핫토이가 호락호락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물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노웨이홈의 인기에 힘입어서 아마 최대한 또 뽑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면 버전을 먼저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.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. 나중에 이 후드 버전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엔 나올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공개된 그린 고블린은 그 언마스크 헤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러 처리가 됐어요. 이렇게 뿌옇게 처리를 해서 그 노먼 오스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해놨는데 자, 요걸 갖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미스테리오처럼 또 안 넣어줄까 넣어줄까 또 고민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괜히 또 간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라이센스라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라이센스만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영화 배우에 대한 라이센스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핫토이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과 그 다음에 각각 캐릭터들의 라이센스를 따긴 했는데 아마 이 배우와의 라이센스는 좀 예, 잘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배우와 라이센스가 틀어져서 결국 출시될 때는 언마스크 헤드가 포함이 안 되고 출시가 될 수도 있는 점 여러분들 아마 참고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공개된 사진 중에 보면은 그 노먼 오스본이 살짝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그 사악한 특유의 미소 있잖아요. 그 모습으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. 이 공개된 사진 보니까는 후 측면에서 살짝 찍은 모습이 예, 입가가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예, 정말 제대로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그고 형님의 모습을 예,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 사진을 또 보다 보니까 그 닥터 옥토 옥타비우스 이름이 참 길죠. 그냥 편하게 예, 옥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자, 이 옥박사님의 그 모습도 살짝 보였어요. 기계팔이 등장한 사진도 있고 옥박사의 모습이 초점이 안 맞아서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뭐 분명히 다음에 공개될 제품은 옥박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아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얼마 차이 안 나서 공개가 될 것 같아요.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또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. 옥박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공개가 될지 이것도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이 나올지 딱히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으로 나뉠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. 설마 일반 버전에 촉수를 안 넣어줄 리는 없겠죠. 에, 촉수 있는 버전, 디럭스 버전, 촉수 없는 버전, 일반 버전. 아우,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. 이전에 인테그레이티드 슈트 디럭스 버전과 일반 버전을 볼 때 그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에 옥박사님의 팔과 고블린의 그 폭탄이 같이 베이스로 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디럭스 버전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냥 일반 버전을 예약했다가 그냥 나중에 나올 옥박사와 그린 고블린을 같이 DP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, 참 사람 생각이 참 간사하다고 그 디럭스 버전의 베이스와 이 옥박사와 그린 고블린과 이 인테그레이티드 슈트를 같이 DP를 하면 정말 그림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참 쉽지 않습니다. 항상. 자, 일단 이렇게 뭐 오늘 그린 고블린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노웨이홈 제품들에 대한 그 빌런들 공개 유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뭐겠습니까? 다음 스파이더맨 바로 샘스파와 어스파가 과연 공개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스터 6 나머지 빌런들 뭐 리자드맨, 일렉트로, 그 다음에 샌드맨 등등 다 공개가 되길 아마 바라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건 사실 뭐 누구도 모르죠. 아무로 함부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탐 스파이더맨까지는 확실하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시니스터 6 중에서도 이 그린 고블린과 그 다음에 옥형이 인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이 됐었어요. 근데 나머지 빌런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렉트로와 리자드맨 그리고 샌드맨 뭐 시니스터 6는 뭐 전부 다 인기가 있는 빌런이긴 하지만 인기 내에서도 사실 핫토이는 꼭 돈이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옥형과 그린 고블린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불안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3 스파이더맨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. 노웨이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감췄듯이 아마 이 핫토이에서도 아마 그런 전략을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핫토이의 그린 고블린 공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피규어 리뷰와 피규어 소식 그리고 피규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디키어 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